노래는 차차 늘어. 아닌데. 단란한 가정 막 이러면서. 안녕, 난 디비라고 해. 뷰티풀 5호로 촬영을 마쳤고 오늘 내 인스타 피드를 함께 돌려보라고 해. 따라오겠어?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, 아니다, 기억난다. 예전에 있었던 글 같은 거좀 정리를 하고 하나 남겨둔 사진이 이거였어. 우리 직원이 올린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냥 올렸던 것 같아. 되게 귀차니즘이시네. 내첫 무대고 인생에서 가장 못한 무대고 귀여운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려뒀어. 한마디? 아휴, 뭐 노래는 차차 늘어. 사실은 가수할 생각이 없었어서 문민 타이거 JK를 그냥 실물로 보고 와야지?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가서 봤는데 되게 너무 따뜻하고 나도 잘 모르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었어. 그래서 이 사람들이면 나 이거 내가 믿고 내 미래를 조금 맡기고 걸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지. 88라이징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먼저 제의를 주셔가지고 너무 좋지. 나는 마블 너무 팬이니까. 그래서 당연하지 했는데 이 곡이 랩곡인데 이 랩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눈물이 나는 거야. 진짜 눈물이 나는겨. 진짜 하는데 진짜 울었어. 부스 안에서 울면서 녹음했어. 너무 가사가 많고 발음하기 너무 어렵고 잘안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녹음을 했었던 곡이야. 내가 슈퍼히어로라면 엑스맨에 나오는 가장 쓸모없는 녀석 있잖아. 그냥 날개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데 난 사실 그게 되고 싶어. 날아다니고 싶어. 처음으로 해본 게 중학교 2학년 때 카카오 스토리 해본 게 처음이었어. 아, 나 침착맨 제일 많이 봐. 원본박물관이라고 긴 창맨이 있거든요. 거기 약간 화이트 노이즈처럼 틀어놓고 그냥 생활을 하는 거야. 그러면 외롭지 않아. 행복하고 싶으면 침착맨 원본박물관에 들어가. 이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음으로 음식이 아닐까? 아, 비등비등한 것 같아 사실. 요즘 꽂힌 음식? 요즘 낫또 많이 꽂혀서 낫또에 파 송송 썰어놓고 밥 말아 먹으면 개꿀딱지라고. 출판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같다. 뷰티풀에서 실어주면 내가 열심히 그려볼게.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민낯이 더 예쁘다고 해주더라고.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내 민낯 진짜 인간 김영서 같다는 느낌? 민낯으로 셀피를 잘 찍을 수 있는 비법은 없어.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도록. 누가 너 못생겼다고 하면 아니야 어쩌라고. 내가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없는데. 내가 너 얘기 하나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러 갈순 없잖아. 나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확 올려서 묶는 게좀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. 내가 시원해 보이는 게 되게 잘 어울려서 오늘 이 머리도 마음에 들고 묶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. 기회 될때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머리 자를 일 있으면 팍 한번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. 이 시절에 나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었어. 진짜 정말 호기심이 많아서 나는 그거 만지면 안 돼! 하면 만지고 있고 그런 아이였어. 엄마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이 사랑을 한대꼭 묶어서 그 고독과 약간 이별하고 싶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엄마가 되고 싶어. 그리고 자꾸 미래를 생각해. 단란한 가정 막 이러면서. #Life is 오늘 내 인스타그램을 같이 둘러봤는데 재밌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뷰티풀 5월호에 내가 나오니까 많이 많이 봐주도록 해요. 안녕. 사랑해.